10월 22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일보와 칭다오 일보가 손잡고 한중 우호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취재 기사 교환은 물론 문화, 스포츠, 경제 분야 등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 인재를 공직에 등용하는 지방공무원 전문 임기제가 낙하산 인사와 공무원 줄 세우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신설한 소통협력관과 원도심 재생조정관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생산과 연구개발, 두 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관철시켰습니다. 한국 GM이 정상화 5개월 만에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입이 항공 수입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객 화물 운송과 항공기 운항 등 공항 본연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립유치원 비위 근절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개혁촉구 집회에는 학부모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숨진 보육교사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내몬 아동의 이모와 누리꾼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천일보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공식 방문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구 300만 명의 인천시, 또한 이 중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구 1000만 명의 산둥성 칭다오시, 이 두 도시가 우호교류협력 결연을 맺은 지도 올해로 2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인천일보와 중국 칭다오를 대표하는 칭다오일보, 이 두 개 언론사가 한중 가교역은 물론이고 이 한중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 이 인천일보를 대표해서 중국 칭다오일보를 직접 방문하고 온 인천일보 정치경제부 김칭우 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인천일보와 중국 칭다오일보가 이 기사 교류를 시작으로 광범위한 경제협력까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방문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인천일보와 중국 칭다오일보가 기사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협력에 본격 나서기로 했고요. 인천시 칭다오시 정부도 양사간 교류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인천일보 황보은 대표이사는 지난 18일에 칭다오일보사 송페이커 사장과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첫 체결 이후 10년 만에 갱신한 것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골자입니다. 인천일보와 중국 칭다오일보가 협약을 체결한 지가 지난 2008년, 그리고 딱 10년 만에 이제 갱신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제는 본격화한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런가 하면 인천과 칭다오는 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995년에 이 우호협력 도시 관계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네, 인구 1천만 명의 칭다오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한국 화교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인천과는 1995년 우호 결연 도시 관계를 맺었고요. 현재 칭다오에는 교민 6만 명을 포함해서 상주 인원 10만 명가량의 한국 기업 3만여 곳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인은 인천과 국제적인 경쟁률을 갖춘 항만을 보유한 칭다오는 항만과 공항을 갖춘 한중의 경제 중심 도시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로 했는데요. 항만과 공항에 대한 상호 인프라 구축에도 양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인천일보와 칭다오일보 관계도 아주 돈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인천일보는 칭다오 일보하고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중 우호협력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했고요. 칭다오 일보는 인천일보가 주관하는 인천국제 하프마라톤 대회나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에서 칭다오 간 열렸던 한중국제요트대회 등에 대해서 보도와 함께 공동 취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10년 만에 우호관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 공고히 하자 이런 방안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긴밀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번 우호협력은 기존 행사 위주의 취재 중심에서 경제협력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갔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국제마라톤대회와 칭다오 국제마라톤대회 등 양 도시 공통문화 체육행사에 참가자를 상호 모집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관광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은 물론 경제교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같은 교류협력을 통해 양사는 주요 행사에 대한 보도 및 취재진을 파견하는 방안과 향후 교환기자 파견 및 취재사무소 개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장기적인 기자교류 이전에는 빠른 시일 내 양사 간 교류 담당자를 지정해서 경제,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에 편집국 차원에서 중요 기사를 양사 지면에 동시에 게재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독자들이 더 편리하게 또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칭다오 일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언론사입니까? 칭다오 맥주만큼이나 칭다오 일보도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요. 조간과 석간 등 신문 3종, 만보 등 잡지 2종, 방송국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재 사옥에서 라오산 인근의 개발 특구로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연말 입주할 새 사옥에는 인천일보 사무소 입주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국 칭다오 일보 사옥에 인천일보 사무소가 입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종의 인천을 대표하는 대표체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인천일보에도 칭다오 일보 사무소가 개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또 이번 방문에서는 이 칭다오 씨도 인천일보 대표단이 직접 방문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로 상호 적극적인 어떤 협력을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교류 협력 방안의 의의는 칭다오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받았는 데 있습니다. 황보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인천일보 방문단과 송페이커 칭다오일보 사장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가지고 칭다오 시 정부를 방문해서요. 양사 간 협력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정부가 지원해 주느냐 지원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 방문에는 칭다오 시 고위 간부가 직접 참가를 해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칭다오 시도 방문했지만 또 이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도 방문하셨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박진웅 총영사를 비롯한 정윤식 영사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박진웅 총영사는 일단 정치적 문제로 한중 간에 현재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인천과 칭다오 간의 민간 교류가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하면서 이번 인천일보와 칭다오일보 간 교류를 매개로 양 도시, 양국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일보와 칭다오 일보 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인천과 칭다오 이 양 도시와 시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와 칭다오 일보 이 양 언론사 간의 이번 방문과 협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인천일보 대표단 일원으로 칭다오 일보를 직접 방문하고 온 김칭우 편집국 정치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인천 남동구 의회 최재현 의장 모셨습니다. 최 의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취임 100일이 훌쩍 지났어요. 네, 이 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간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시간처럼 무서운 게 없다던데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장직을 맡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른 의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의회라는 거취를 내걸고 지난 100일 동안 관내 주요 기관들을 방문해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역대 구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정발전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등 양방향 소통 공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국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일신 우일신 하는 자세로 민심이란 그릇에 역량을 모두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 바른 의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취임하신 지 벌써 100일이 지났고요. 이제 제8대 남동구 의회 임기 개시와 함께 그동안 의욕적으로 제시했던 핵심 그 공약, 약속은 무엇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요? 제8대 의회 개원 후 의장직을 맡으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만큼 갈등 없이 산뜻하게 출발하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남동구 의회 역시 다른 의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두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의 양보와 배려로 잘 마무리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 많은 남동구를 만드는 것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희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구민 구직의 만남의 날,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채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 공헌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 학교길 길동무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많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정책의 환원입니다. 민선 6기 때 대표적인 실패 정책 중에 하나가 재활용 직영 수거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독선 행정이 부른 참사로 결과적으로 보면 수거 대행 체계보다 주민 만족은 떨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 주민의 혈세만 낭비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대행 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행 체계 전환으로 인한 주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자리 남동구를 만들겠다. 네네. 또 그동안에 잘못됐던 정책을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려놓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제8대 남동구 의회가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 현안이 적지 않을 텐데요. 가장 큰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있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실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외에도 개발 사업으로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88올림픽 기념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서창동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만부마을 뉴딜 사업,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들은 모두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자체 재원으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함께 국회의원, 시의원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비와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최재현 의장께서는 재선 의원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지역구가 남동구 마선거구니까 만수 2, 3, 4, 5동인데요. 네. 그동안 왕성한 지역 활동을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는 이 남동구의 사상 세 번째 의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그만큼 여풍당당의 풍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남동구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진단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남동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젊은 피의 수혈입니다.
제8대 의원들은 평균 연령이 44세로 인천시 10개 기초의회에서 가장 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입성한 의원들은 노인복지 분야, 체육 분야, 전문 상담 등 저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여성이란 점입니다. 제8대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진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17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이 9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따뜻함은 지방의 생활정치에 잘 맞는 집행부와의 원만한 소통협치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의장님 말씀 듣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남동구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과반이 여성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초의회보다 섬세하고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거군요. 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아,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방 분권이 화제인 건 아실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도 많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시니까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넘게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자리 잡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율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조직과 권한, 전문성 측면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 체제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어 의회가 활동하는데 집행부로부터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보위원회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던 만큼 집행부의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된 주요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임기 중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구현하겠다, 실현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그런 가치나 신념 또는 사업이 있다라면 소개해 주실까요? 현재 남동구 인구는 9월 말 기준 약 54만 명으로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주민과 의원 모두가 만족할 만큼 열린 소통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IT기기 제품들이 나와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보고 듣고 검색하고 과공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행정환경은 이런 외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남동구 의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동구 의회에서는 주민 중심의 의회 서비스 개선을 위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PC뿐 아니라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인터넷 생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신속한 의회 정보를 제공받고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소통하는 투명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제 우리 남동 구민들, 54만 남동 구민들은 우리 남동구의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직접 생방송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겠군요. 네, 기대가 모아집니다. 끝으로 우리 54만 남동 구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8대 남동구의회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도를 따라 흐르는 것이 민심이라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바른 의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믿음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 이 기치가 반드시 4년 임기 동안에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직접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명 의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이 여성 의원이고 전체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4살이라고 합니다. 가장 젊은 남동구의회, 가장 인구가 많은 또 남동구인데요. 이 남동구 지방자치 그리고 살림살이 이 감시와 견제활동을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 그 첫 순서 인천 남동구의 최재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J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르네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